제 앞에는 광어의 400g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네. 요새 마트에 가면 광어의 싸게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다들 좋아하시죠? 아, 네. 알아본 거예요. 저는 못 먹죠. 기가 없어요. 그렇죠. 자, 광어회 무침을 할 때는 이런 두께로 썰어달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도톰도톰하게. 네네. 저두께 딱이다. 초장에 한 세 개 이렇게 딱 찍어. 아, 맛있겠다 벌써. 자, 광어회 무침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있어. 뭐예요? 바로 광어회에 참기름을 버무려 놓을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하진 쌤. 왜냐면 네. 보통 참기름은 왜 마지막에 넣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광어회에 먼저 넣고 지금 버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더 고소하게 드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회를 먹을 때 참기름에 버무려서 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식중독을 예방한다고 해서 버무려 먹었거든요. 야, 소독의 의미예요. 네. 오. 자, 그러면 참기름 두 큰술 넣을게요. 네. 저 너무 고소하겠다. 얼마나 고소할 거야? 저거 근데 버무려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겠네. 그렇지. 예. 아, 근데 저 방법 맛있겠다. 너무 좋은 게 어떻게 저녁 늦게 사오면 왜 가끔 그 다음날 할 때는 찜찜하잖아요. 그럴 때 참기름 넣고 저렇게 무쳐 먹어. 여러 의미에 좋겠다. 네, 너무 좋네. 그러네. 다음은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지금 제가 만드는 양념장 하나면 올 여름은 정말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양념장이 그럼 만능 양념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간단 양념장인 것 같은데 네. 그런가 보네요. 맞아요. 만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와. 만능 초코지장을 만들 건데요. 비빔국수, 골뱅이 무침, 파 무침 등등 철면. 어떤 무침을 넣어도 정말 네. 맛있으니까요. 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만능. 네. 배워가지고 얼려면 계속 무침. 맞아요. 그렇죠. 자, 먼저 고추장 3분의 2컵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자, 식초 6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식초 6큰술. 자, 그다음에 설탕 3큰술 넣을게요. 네. 자, 그다음에 매콤한 맛을 더 하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 2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향긋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생강즙. 아, 맞아요. 저거 필수예요. 초고추장에 네. 넣으면 정말 맛이 색다르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깨소금 3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회를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도 같고 네네, 뭐 다른 요리 아까 뭐 골뱅이 이런 거 다 맛있을 네. 것 같지만 저는 문어나 오징어 숙회 간단하게 만들어서 딱 데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지민 씨 돈 많이 벌었다. 문어 숙회를 먹어야겠어. 문어 숙회.